네, 한성대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떤 영상도 수만 가지 목소리로 표현하는 꿈과 목젖이 있는 남자 크리에이터 유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곳 낙상관 대강당에 나온 이유, 한성대만의 아주 특별한 2020년 축제 코로나19 극복 상상북이 온라인 페스티벌의 진행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카페이신 분들도 계시고 버스이신 분들도 계세요. 어디 가세요? 멀리 가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 이전에 한디원 08학번 최고 아웃풋인 저 유준호와 함께 지금부터 끝까지 쭉 상상북이 온라인 페스티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스티벌에 앞서 400여 명의 학우분들이 응원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응원 메시지 중에 힘든 시기에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고맙다는 응원이 있었어요. 오늘 행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첫 순서에 앞서서 가장 먼저 소개할 뜻깊은 행사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성대 학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많은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모두 함께 행복해봐요. 네,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왔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학우들을 위해 모금 중인 한성희망장학금, 한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 어떻게 돕냐고요? 아, 역시 한성인이십니다. 네, 연출 쩔지요? 네. 그렇다면 학교 홈페이지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클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 상상북이 온라인 페스티벌 본격적인 순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첫 순서는 온라인 소모의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최우수 수상팀을 먼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소모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새학기 학생들의 대면 활동과 교류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에요. 신입생 20명 내외가 1개의 조가 되어서 총 76개 조가 참여했으며 이 중 1차 서면 평가에서 선발된 우수조 8개를 대상으로 성과 발표 대회를 진행해서 최우수 2개 조를 선정했습니다. 온라인 소모임 활동 발표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거머쥔 주인공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IT공과대학 2조 한성대를 공대하다의 온라인 소모임 활동 결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학번 조장 고혜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20학번들을 상대로 하는 멘토링인 만큼 저희가 입학했던 17학년도를 생각해서 17학년도의 멘토들의 목표, 활동 내역, 멘티 후기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장과 부조장은 17학번 트랙제의 첫 시행 학번이기 때문에 트랙제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트랙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어떤 트랙이 있는지, 어떤 전공을 위해서 트랙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교과입니다. 16학번부터 800포인트의 비교과를 채워야 하는 중압감을 좀 받았습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속감 결여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IT 공과대학이라는 소속으로 학교를 다니고 과나 트랙제에 대한 소속으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소속감의 결여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었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잡은 목표는 첫 번째, 트랙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장인 저는 기계전자공학부 트랙을 들으며 IT융합공학부 트랙을 연계 전공하고 있고 부조장은 IT융합공학부 트랙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정보트랙장이라는 경험이 있고 부조장 친구는 2학년, 3학년, 4학년 트랙 설명회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들에게 이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 향상을 위한 학교 생활 팁입니다.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교내 단체 생활에 있어서 나온 저희의 생활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졸업 요건과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17학번도에 제일 어려워했던 졸업 요건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성 튜터링, 전공 튜터링, 낙산 스터디 등의 학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해 드렸고 저는 학생의 부도장은 지금 소모임 활동이란 경험이 있어서 그 자기개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경험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트랙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하였고요. 두 번째는 중앙기구나 단대, 과 학생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튜터링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서 그 튜터링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답해드렸고요. 동아리 홍보는 저희가 페이스북에 각 동아리 홍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 홍보를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기업과 설명이랑 학교 시설 안내도 이어서 알려드렸고요. 멘티들의 후기를 받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했을 경우 많은 친구들이 교내 단체 가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했다는 걸 나타볼 수 있습니다. 멘티들이 직접 보내준 후기들은 이렇게 있고요.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IT공과대야 한성대를 공대하다 팀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 온라인 멘토링 활동 결과 보고를 맡게 된 인문예술대 2조 조장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순서는 주차별 멘토링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 2조만의 멘토링 커리큘럼 기획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멘토 후기까지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차는 학교 내 편의 및 복지시설 위치 및 이용 방법, 개인적인 이용 팁, 그리고 새내기 학교생활 적응 팁, 질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주차는 전공 관련 정보와 교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주차는 인간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 TV랑 학생 자치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학교 근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우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방식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첫 번째로 1주차는요. 학교 내 편의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학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편의 및 복지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린트 실습실, 잉글리시 라운지, 과학생회실과 같은 장소를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내기 학교생활 적응 팁,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한다거나 성적 관리를 잘하는 것 등 이런 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PPT 양이 굉장히 많아서 다는 담지 못했지만 이런 식의 PPT를 만들었습니다. 2주차는요, 일단 전공 관련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공 관련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문예술대 소속 전공 학생회장들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를 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과 프로그램이랑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교과 프로그램에는 학점교류라던가 교육장학금 같은 그런 중요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로 얘기를 했고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 진로상담, 시창업, 학과활동, 기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주차는 우선 인간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 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1주차랑 다소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주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가져왔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선후배 간의 경계를 허물고 약간 학교에 잘 적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학교 행사에 자주 참여를 한다거나 또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와 같은 학교 SNS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학교 SNS도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 자치기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는 조직도를 먼저 안내를 하고 또 인문예술대 소속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 학생회를 강조를 했고 학생홍보대사 하랑이나 방송국 H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동기 또는 선배로부터 받은 조언이나 뭐 지원 팁 같은 걸 직접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 근방 같은 경우는 사실 신입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뭐 주변 맛집이나 술집 같은 걸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맛집은 이제 학식, 한식, 일식, 양식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3주차 PPT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문예술대 2조만의 멘토링 커리큘럼을 특별하게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개강이 무기한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거의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신입생들이 어떻게 해야 활발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요. 또 이런 정보가 최소 4년은 다니게 될 학교니까 좀 오래오래 신입생들의 기억에 많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 매주 쪽지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우선 조장인 저와 부조장이 함께 의논 협의를 해서 쪽지 시험지를 제작을 했어요. 겹치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총 8문제로 해서 보통 OX 선택형 문제 1문제, 객관식 4, 5문제, 단답형 2, 3문제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멘토링 매주 마지막 날 오후 5시 정각에 단체 채팅방에 시험지를 배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답률 75% 이상의 선착순 3명의 학원님들께 소정의 상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쪽지 시험 양식은 대강 이렇고요. 잘 보이지 않으실까 봐 제가 출력해서 가지고 왔으니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지 시험이 독특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진부하지만 효과는 톡톡히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효과는 톡톡히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1주차 촉지시험 참여율은 전체 23명 중 18명이 참여를 해서 약 78%의 참여율을 보였고요. 2주차 경우에는 전체 23명 중 15명인 약 65%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과반수 12명이 넘는 인원이 쪽지시험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그 아쉬움을 온라인 소모임 활동으로 대신한 신입생 여러분, 그 앞으로도 그 멋진 활동 열심히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우 여러분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축제다운 축제의 무대, 상상북이 가요제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투표로 진행되는 상상북이 가요제 지금 시작합니다. 페스티벌 가요제 투표해줘 꼭꼭 투표 가요제 투표하면 경품이 팡팡 상상북이 기립톡 에어팟 2세대 닌텐도 스위치 선물의 수베디션 투표해 생방송 투표 참여해 꼭꼭 실시간 투표 참여 그립톡 추가 지급 시청 참여 투표 참여 뷰까 지급 투표해 생방송 투표 참여해 꼭꼭 힘이 나 힘이 나 투표 참여 힘이 나 반성인의 대잔치 시작합니다. 힘이 나 힘이 나. 네, 2020 상상북의 가요제는 총 56개 팀이 예선을 참가해서 1, 2차 경쟁에서 살아남은 단 6팀만이 오늘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페스티벌 최종 본선 무대 심사위원은 바로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6팀이 경영이 펼쳐지는 동안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6팀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단 한 팀에게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요제 투표 및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총 비격과 10포인트와 시청자 경품 이벤트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품 진짜 빵빵해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상북의 가요제 첫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너의 품 안에 잠들었던 지난 시간이 그리워 잊혀지네. 제가 원래 노래 부르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남들한테 좀 부르기는 좀 민망한? 좀 쑥스러운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온라인 가요제여가지고 부담감이 덜하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좀 본선까지 올라오게 돼가지고 나름 올라오니까 좀 나름 욕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3등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잘하면 2등 정도. 저는 제 목소리만큼은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곽동한테 투표해주세요. 화이팅!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만 나서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사회과학대학 16학번 곽동하군의 무대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마이크를 딱 첫 수조 불렀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나 지금 괜찮다. 내 목소리 괜찮다. 이런 생각 혹시 드셨나요? 딱 처음 불렀을 때 뭔가 됐다 싶기도 하고. 됐다 싶었어요? 네. 오늘 첫 순서여가지고 저희 오늘 이제 모든 출연자들이 순서가 다 뒤죽박죽 랜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와서 첫 순서인 걸 와서 아셨잖아요. 현장에 와서. 네네. 그래서 첫 순서일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조금 이제 어떻게 무대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좀 떨리기도 했는데 제가 또 워낙 좀 잔잔한 노래기도 하고 해가지고 첫 번째 순서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 아까 영상에서 2등, 3등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노래를 다 부르고 난 지금은 몇 등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도 그래도 3등 안에만 좀 들었으면 3등 좋겠다. 안에 네. 뒷사람들 다섯 팀의 무대를 보지 않아도 내 아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매력 어필하는 한마디 하신다면? 일단 제 노래를 잘 들어주셨으면 1번 꼭 제발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1번 사회과학대학 16학번 곽동하군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let's go to bed. We gonna rock the night away. Holding it to you, babe. 특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는 목소리가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가수가 꿈이라서 경험 삼아서 한번 나와봤고요. 상품도 타고 싶어서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엄청 떨었었어요. 손도 계속 떨고
다리도 많이 떨었어서 좀 많이 못 불렀었던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안 붙을 줄 알았는데 붙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되게 기뻤어요. 1등할 각오로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투표해 주세요. 화이팅! 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IT 공과대학 20학번 오수아 양의 무대였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노래할 때 계속 눈을 감고 계시던데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가사가 보이나요? 아, 안 보여서. 정확하게 본인이 네. 안 불러대는 타이밍에만 눈을 딱 뜨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지금 손 떨려서 마이크도 못 뽑겠어요. 그래도 뭐 다리도 떨었다 뭐 그때 뭐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는 진짜 입만 움직이고 나머지 진짜 그대로 있었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네. 그래도 네. 얼음 땡 하는 줄 알아가지고. 혹시 IT 공과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국어를 싫어해서. 국어를 싫어해서. 네. 그래서 이과에 왔어요. 근데 왜 지금 국어를 하고 있죠? 아, 영어 할까 했는데 네. 뭐 가요제니까 그래도. 어, 노래 끝나니까 시간 방지하시네 갑자기.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학교 생활이 있을 텐데 혹시 뭐 가장 기대된 학교 생활이 원래 있었어요? 입학하기 전에. 저는 CC였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는 CC보다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술 먹고 술 먹고 싶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술을 먹고 싶었고. 네. 그걸 병행하면서 잘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었나? 저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요, 뻥이죠. 아. 자, 새내기 한성대인으로서 앞으로 네.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일단 2학기가 되면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강의 듣느라 사실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아이고. 수능 끝난 기분으로 살고 네, 집에 있으면 자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서 2학기 때는 학교 열심히 등교하고 열심히 등교하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공부하고 열심히 술도 먹고 그렇죠. 친구들 사귀면서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아, 노래방 많이 가죠. 누구 가요? 알았어요. 아, 요즘엔 안 가요. 요즘 안 가요? 네, 아, 진짜로 안 가요. 위험했어요. 아, 네. 온라인 토크에 참여하는 하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매력 어필 한마디 한다면? 제가 매력을 어필할 게 정말 진짜 딴 건 다 별론데 목소리가 예쁘다는 소리만 많이 들어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굴도 네. 예뻐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취소할게요. 자, 얼굴이 예쁘다는 말은 취소받고 싶은 목소리가 예쁜 IT 공과대학 2군 학번 오수아 양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참가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원한 바람 부는 언덕 위에 돗자리 깔고 누워 그대와 있다면 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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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밥.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사실 입학하면은 이제 저희 학교에 왕산악이라고 밴드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오디션도 못 보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있대서 노래도 부르고 좀 참여를 하고 싶었거든요. 본선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표도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색이 좋고 제가 약간 스토리텔링 하듯이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런 점이 좀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선 때도 제 노래에 표를 던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is right. Oh baby, look what you started. The temperature's rising in here. This, this gonna happen. Been waiting and waiting for you to make a move. Before I make a move. So baby, come let me up. Maybe I'll let you want it. A little bit dangerous. But baby, that's how I want it. A little less conversation than this.네, 인문예술대학 2학 20학번 아리아나 그란데 김세현 씨의 무대를 청해 들어보았습니다. 영어 뜻 다 알고 부르는 건가요? 네. 어, 그래요? 쩐다. 나 저도 유튜브에 영어 가사로 된 노래를 가끔 커버해서 올리는데 뜻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뜻을 처음에 알긴 아는데 부르면서 다 까먹어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필이 엄청 충만하시네요. 제가 이런 네.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 알아요? 네. 오른손을? 이 뭐 필 주머니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뭐 자꾸 뭘 툭툭 꺼내면 자꾸 필이 나오길래 다음에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된다면 혹시 캠퍼스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동아리 말고는 딱히 없어요? 네. 쿨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매력 어필 한마디 한다면? 제 노래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 흥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 전달이 되셨다면 저에게 답장하듯이 한 표 꼭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드린 필 여러분 오른손으로 받으셔가지고 네, 필 충만한 그런 무대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섯 명의 본선 진출자 중 세 명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본선 진출자들답게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쉽게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예선에 참가했던 다른 참가자들 역시 개성과 끼, 아이디어가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또 하나의 무대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네.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사람
예예예 한디원 20학번 이수연 양의 무대였습니다. 네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올라가는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 다들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이 노래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리생보고 아신 거예요? 네. 아 맞아요? 어 마이크 높이 딱 좋죠? 네. 네 아까 거기에 딱 맞춰놨어요 제가. 딱 명령해서 이렇게 딱 그대로 됐더라고. 쩔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리생 보고 이 노래를 아셨다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술 도구인가요? 아니요 드라이기요. 드라이기.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는 딱히 그냥 화장실이 이렇게 노래할 때 에코가 잘 되니까 네. 화장실에서 했는데 뭔가 그냥 맨손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앞에 드라이기가 좀 보여가지고 잡혀서 네 드라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의미구나. 아,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드라이기를 가지고 어때요? 드라이기로 지금 여기서 부르니까 본인 집 화장실에서 부르는 기분이 나나요? 아니요. 아 전혀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음 노래 할 때는 효자손을 들고 하겠다. 아 네. 그때는 어떤 장소에서 부르실?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 효자손으로 방에서 했어가지고. 네. 아 효자손. 이미 했었어요? 하려고 연습을 했는데. 효자손으로? 네. 야, 쩔었다. 좋아요. 왜요? 좋다고요? 진짜 좋은 건데. 시행착오 끝에 나온 드라이기입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하, 정말 본인 아이디어예요? 네. 오, 정말 외동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외동 아들인데. 그냥 그렇다고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전 온라인 투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투표로 이번에 특별상 1등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그리고 아직 실감이 막 크게 안 나는데 뽑아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저 진짜 될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그냥 진짜 화장실에서 그냥 찍은 건데 오. 인기상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아, 근데 특별상. 네, 네, 막 그래요. 특별상. 아, 특별상. 그런데 특별상 받게 돼가지고 되게 네, 놀라웠고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한디원 20학번 이수연 학생과 드라이기의 무대였습니다. 네, 박수로 너무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청 중이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상상북의 가요제 공정한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성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가요제 투표 및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총 비교과 10포인트와 시청자 경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상품이 어마무시합니다. 본선 진출자 6명 중 3명의 무대를 먼저 만나봤는데요. 하지만 아직 다른 심순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공정한 평가로 최종 우승자를 선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상북이 가요제 네 번째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품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 권유하고 처음에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나가 보라고 계속 이제 뭐 학교 동기들이나 이제 선배들이나 해서 한번 나가 보는 거 온라인인데 이때 한번 나가 보라고 이렇게 권유 받아 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모든 참가자 본선 진출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제 비주얼로 이제 눈을 호강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귀를 호강시켜 드리도록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본선에서 뵙겠습니다. 노래의 정석 이정석 화이팅! 화이팅!
잘 지내고요. 너는 아무 일 없는 듯참 분주해 보여. 딱히 신경 쓸 것도 걱정해 줄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잠깐 떠난 편에서 힘들게 하던 네가 없어서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편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피라며 널 토닥이고 갔어. 공과대학 16학번 이정석.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어우, 되게 지금 댓글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노래의 정석. 이정석 화이팅. 학교 영상에 나오셨던 분들은 누구예요? 같이 입학했던 과 동기들입니다. 둘 다. 네. 네. 아직 살아 있군요.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제 제 친구들은 뭐 복학 안 한 애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쩔었다. 술 먹고 노래방을 자주 가신다고. 제가요? 옛날에. 아, 네네. 그,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러니까 네, 나도 그 이전을 말한 거예요. 네네. 그 전에 많이 갔었어요. 그렇죠. 오늘 무제 혹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좀 리허설이랑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본 무대는 확실히 더 떨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네. 최선을 그래 다 했습니다. 네. 본인은 떨렸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듣기 좋은 바이브레이션으로 들려가지고 너무 좋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아까 그 다른 그 듬직한 두 분이서 나가라고 네. 이렇게 그게 원래 입김이 있었나요? 원래 나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아마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못 나왔을 거였는데. 네, 근데 이렇게 나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청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하구 여러분에게 자신의 매력 어필하는 한마디
와 몸 동작을 보여주신다면 한 마디만 알았어요. 한 마디만.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 다 못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덜 지루하게 이제 보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석 씨. 자, 다음 다섯 번째 참가자 또 이어서 함께 노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느낌이 왔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마음을 알아봐. 그냥 노래 부르는 거 평소에도 좋아해서 나가볼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한번 경험이니까 나가봐라고 해서 용기 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선 나갈 때는 노래 부르는 것도 아직 안 익숙하고 그걸 촬영하는 것도 좀 안 익숙해서 조금 망설여지고 좀 힘들었는데 본선에 올라가니까 좀 떨리는 마음은 있지만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를 처음 와봤는데요. 제 생각보다 건물이 되게 이쁘고 생각보다 학교가 정말 이뻐서 놀랐어요. 재밌게 실수 안 하고 좋은 경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등 할 수 있나? 자신 있다. 나 자신 있나? 자신 있다. 1등 민가영 화이팅! 화이팅!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인문예술대학 20학번 민가영 양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곡이 코로나19의 현 사태를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깊은 한숨으로 토해내는 그런 뜨거운 무대를 위한 선곡이었을까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만족하시나요? 네, 실수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부산 분이시죠? 네. 언제 올라오셨어요? 저번 주 인터뷰 녹화할 때 하기 전날 목요일부터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숙박 전전하면서 지금 오늘 부산 내려가요. 아, 오늘 내려가요? 네. 그러면은 뭐 요거 가요제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오호. 그러면 요거 끝나고 또 바로 내려가셔야 되고 이렇게 네. 타셔야 되고. 그렇죠. 그 올라오고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학교 요거 가요제 이외에 친구들 서울 사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맛집도 가고 근데 뭐 거의 박혀 있었어요. 아, 박혀 있었어요? 네.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박혀 있었다? 왜 한 걸? 알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하구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매력 어필 한마디 한다면? 아, 어필 생각해보긴 했는데요. 네. 아, 어필 못할 것 같고 그냥 예선 때 저는 화장실에서 불러가지고 정말 쪽팔림만 당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네.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뭔가 감격? 진짜 무명 아이돌 막 이제 팬 한 명 생긴 기분. 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어필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어필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부산 조심히 잘 내려가실 때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참가자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분 팀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팀입니다. 정말 엄청 뜨거운 무대를 준비하셨으니까 지금 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볼륨을 최대로 높이 올려놓고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무대 영상 보시죠. 신또배기 신또배기 오리 세 마리 속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신또배기. 이제 막 바뀌기도 하고 추억을 남겨보고 싶고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좋은 반응을 이렇게 해줄 줄 몰랐습니다. 진짜 트로트에 예전부터 관심 많았기도 했는데 이제 트로트 열풍이 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끼를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 요즘 또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웃음을 주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요제가 신나야 되잖아요. 이제 물론 발라드도 좋은 발라드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한 명쯤은 신명나게 놀아줘야 그게 좋은 가요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장또배기! 김창현! 얼씨구 좋다!
난 누울 수 있는 땅은 많지 나는 사람 없어도 인정 외지탈 돈 일이 Jay-Z만 달라도 완전히 Jay-Z Follow me 마세라라 페라라 기대 필요 없어 난 무등하리 자체가 so rich 하니까 부티가 나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런 신발 끈을 꽉 매야 넥타이 좀 불레야 오늘은 다른 말 하기가 싫어 그냥 인기 내기는 싫어 오늘은 나 좀 할래야 나처럼 drop babe go 오늘은 살려 이놈의 코로나 제발 좀 끝나라 과학대학 13학번 김창현 군과 그의 무리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아까 뭐 청소도 해주시던데 그 댓글 보니까 꾸러기 표정 지어주세요. 화려한 조명에 감싸여주세요. 이런 댓글 그 채팅이 많더라고요. 혹시 요 창현 군 외 이 두 분도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막내죠. 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14학번 정재훈이고 관심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관심이 싫은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싫지만 이 자리엔 함께 해준 어떤 이유로 함께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동아리 탈패 이제 같은 부원인데 이제 먼저 이제 이 친구가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제 트로트 쪽으로 가자고 원래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쌀 수 있게 깡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잘 즐길 수 있는 곡은 라송인 것 같아서 그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곡에 대한 설명까지. 누가 여기 참여하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일단 제가 먼저 하자고 했고 이런 컨셉으로 가자고 한 거는 이제 우리 막내인 정재훈 군이 이렇게 그럼 이분은 관심이 싫어서 그냥 가만히 계셨고 그냥 참여하는 대로 거짓말이었고 관심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네 명의를 또 이제 창현 군으로 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회과학대 13학번으로 오늘 참가자들 중에 최고령이에요. 네. 27살이죠. 맞습니다. 나는 32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체력을 요하는 무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흥이 정말 많습니다. 끼 이렇게 발상. 아니요, 딱 봐도 많아 보여요. 그런가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준호 씨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네. 준호 씨로 가니까 설렌다. 뭐야? 미안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깡도 준비를 했었어요? 다른 거요? 제가 원래는 이제 트로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 찐이야라는 곡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즐길 수 있게 라송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채팅장에 찐이다 찐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찐이야를 하려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 있다면 찐이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면 또 참여를 하겠다고. 네. 13학번이 학번 장담했어요. 학번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맞아요. 참여에. 저도 네. 08학번인데 여기 있는데요. 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하구 여러분에게 자신의 매력 어필 한마디 한다면? 제 매력은 아까 무대에서 본 것 같이 정말 흥이 많고 끼가 넘칩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거리낌 없이 인사해 주시고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솔로입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다, 연예인.
먼저 상대방이 아는 척 안 하면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창도배기 아시나요? 진도배기. 아. 안다 하면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일상학부 김창현 군과 그의 무리들의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상무기 가요제 본선 진출자 여섯 팀의 무대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여섯 명 중에 과연 어떤 팀이 대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현재까지 1099명인가요? 네, 1000분이 넘는 분들을 하고 여러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상상무기 가요제 온라인 투표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니까요.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